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은 국정원 개입을 주장하며 박지원 원장 등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엉터리 3류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고발사주 의혹 최초 보도에 대해 한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바랬던 날이 아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도 매체는 유감이라고 했고 조성은 씨는 얼떨결에 나온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도 20여일 전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난 사실까지 더해지며 파장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당장 윤석열 전 총장 국정원 개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기자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로밖에.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등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하자며 박지원 원장 국회 출석도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완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야당 대선 후보 죽이기와 선거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부인했습니다. 조언도 없었고 특수관계도 아니라며 헛다리 짚었다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도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3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김웅 의원 등 7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국정원 개입 의혹까지 더해지며 대선 국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